얼마 전 러시아 유력 정치인이 알래스카 반환 이야기를 꺼내 황당함을 자아냈는데 놀랍게도 진담이었나 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67년 미국에 넘긴 알래스카 땅을 다시 찾아오려 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은 실소를 터뜨리며 택도 없을 것이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67년 러시아 제국의 알래스카 매각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은 알래스카를 넘겨줄 일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23일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전날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매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령에 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 정부를 대표해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돌려받을 일은 확실히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의 말이 끝나자 취재진 사이에선 실소가 나왔다고 더힐은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최근 옛 러시아 제국과 소련의 부동산과 영토를 조사하고 등록하는데 예산을 배정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죠. 이 법령엔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가리킨 것인진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제국의 1867년 알래스카 매각을 불법으로 규정해 되찾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우리는 언젠가 알래스카를 되찾기를 기다려왔다며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무엇이 러시아의 역사적 자산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라며 러시아는 이 법령을 통해 옛 소련 국가 또는 주변국의 내부 불안정을 일으키려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알래스카를 되찾기 위한 명분으로 제기된 알래스카 매각은 1867년 러시아 제국과 미국 사이에 이뤄진 협정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제안으로 면적 172만 제곱킬로미터 상당의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에 구매했죠. 당시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의 세 대륙에 광활한 영토를 소유했지만 북아메리카의 알래스카까지 통치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적대국인 영국령 캐나다가 남쪽엔 멕시코 땅 절반을 빼앗은 미국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며 후유증을 겪자 그리 쓸모없어 보이는 알래스카 땅을 헐값에 팔아버린 거죠. 아시아 무역을 위해 선박연료 보급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사들인 알래스카 땅에선 머지않아 금광과 유전이 발견됐는데요. 금과 석유, 천연가스, 여기에 삼림자원과 수산자원까지 풍부한 땅이라 러시아는 속이 시렸을 겁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장기화하자 러시아는 국내 여론을 달래기 위해 그리고 러시아의 자산을 압류하는 서방에 대응하기 위해 알래스카를 되찾겠다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미 자신들이 원해서 팔아넘긴 땅인데 150년이 넘은 시간이 흐른 이제 와서야 무효라고 하려 든다니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